안녕하세요, 황피디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특별하고 특수한 교육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교원 임용률이 7년 연속 1위였다고 합니다.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는 2년제 대학교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현재보다 입결이 낮았고 그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대학교였죠. 하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입결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교육대학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알아본 이 교육대 같은 경우 전국 교육대학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데 취업률은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그리고 임용률마저 위협받고 있는 교육대, 과연 괜찮을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자, 그럼 황태TV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주교육대학교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학교 크기가 엄청 작죠. 현재 전국 교육대 중에 가장 작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교대랑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더 작다고 하네요. 원래는 제주교육대가 제일 작았는데 현재는 제주대학교 사라 캠퍼스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주교대가 제일 작다고 합니다. 1998년 이후 교대 입결은 수직 상승하였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죠. 현재 교사들도 만족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권도 많이 추락했죠. 이 부분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교대는 교대입니다. 안 좋다 해도 웬만한 인서울대학보다 입결이 높은 건 사실이죠. 썩어도 준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교대는 썩어도 준치는 됩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전주교육대학교는 1923년 개교한 전라북도 공립사범학교가 모체입니다. 이후 1936년 전주사범학교, 그리고 1962년 전북대학교 병설교육 교육대학을 설립하여 1983년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고 1993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지금의 모습인 전주교육대학교가 됩니다. 2017년 학령인구 감소와 초등학생 수 감소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 12곳 중 10곳이 정원 감축을 합니다. 이 중 9곳은 10% 감축을 하였고 한 곳은 4% 감축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한국교원대학교랑 전주교육대학교만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소규모 교육대학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역시 왕족의 도시네요. 교육대학교는 특징적인 게 캠퍼스 생활 낭만을 가지던 신입생들의 꿈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하지만 일부 신입생은 내가 이러려고 공부해서 여기 왔나 하고 좌절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퇴를 하고 재수학원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캠퍼스가 작아서 그런 영향이 있겠죠. 항상 커뮤니티나 인터넷 짤이 많이 도는 대학이 교육대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역시 여타의 교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여초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생 성비는 1대 4 정도 되고 남학생들끼리도 남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심심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전공이라 할 건 없고 학령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전부 다 선생님이 될 거기 때문에 학령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다른 교육대학교와 다르게 전주교육대학교는 전국 유일하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교생 실습을 간다고 합니다. 보통 교생 실습은 부설초등학교, 전주 군산 두 곳과 실측협력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임용합격률은 전국 교대 중 6년 연속 1위였고 최근에도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으로 임용률은 높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외관은 뭐 교통은 불편했지만 시설은 아기자기했습니다. 건물이 낮고 학교 돌아보는데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설이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깔끔하고 뭔가 통일감이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가본 교육대학 중에서 제일 괜찮았습니다. 물론 한국교원대학교는 제외입니다. 어쨌든 깔끔했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고 과거 총학생회 회장이 학생회비 400만원 정도를 횡령하여 자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교대 중에서 특별했습니다. 임용률, 전공시설 등등. 최근 지방대가 힘들고 교육대학교들도 점차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죠. 어떤 교대는 4등급도 합격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1.85등급은 됐는데 이제는 2등급대 중반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저는 안 떨어지길 바랍니다. 왕족의 도시에 위치한 전주교육대학,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전주교육대를 갔다 왔습니다. 전주, 전에 비빔밥은 했죠. 전주교육대,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